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는 휴대전화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휴대전화가 갖고 싶었을까 싶은 아주 황당한 사건이 며칠 전에 스리랑카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휴대전화가 너무 갖고 싶었던 사람은요, 바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였는데요.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항문 속에다 휴대전화를 억지로 밀어넣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도 남자는 전화기를 감추긴 했는데요. 문제는 간수 옆을 지나치는 순간 누가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벨 소리가 크게 울렸다는 겁니다. 그 전화를 미리 좀 진동으로 바꿔놨으면 어땠을까요? 뭐 걸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전화할 때마다... 못 말리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는 할머니의 제보. 안녕하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오세요. 저희 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꾸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자꾸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 걱정이 돼서. 근데 원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다 이거. 얼마나 많으신데?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많아요. 예? 예? 아니 얼마나 몇 세시나 되시는데?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 안 가르치시죠? 얼마나 많으세요? 나오세요. 손이 왔어요. 잠시 후 제보의 주인공 등장. 안녕하세요. 진짜 많으시네요. 네. 할아버 어딜 그렇게 가세요? 내가? 네. 일을 나가지. 일을 하신다고요? 네. 일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00세. 100세. 100살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어휴, 정정. 반신반의하는 제작진을 위해. 100세? 어디 어디? 140310. 14요? 오, 진짜 올해 100세시네요? 와, 1914년생.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나셨으면 빠르니까. 근데 아직도 일하세요. 일하죠. 5년 동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인생은 100세부터. 와. 사진 찍는데 좀 웃어요. 야, 건강하시네요. 100세인데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여느 직장인들처럼 서둘러 출근길에 오른다는 전경만 할아버지. 아, 100세 출근길. 하지만 바쁜 마음과 달리 더디기만 한 발걸음. 아,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네. 힘드세요? 대체 그 힘든 몸으로 무슨 일을 하러 가신다는 건지. 잠시 후 할아버지가 멈춰선 곳. 아, 여긴가요? 여기가 어딘고 하니 양복점. 양복점. 이곳이 백세 할아버지 일. 어떻게 양복점을 지금 하실 수가 있죠? 네. 좀 작고 낡아 보이긴 해도 없는 것도 없다는 이 양복점이 바로 할아버지 거라고. 양복 직접 만드신다고요? 출근하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작업 복장부터 갖추는 할아버지. 진짜 뭔 일을 하시긴 하실 모양. 바느질을 하셔야 되는데. 양복을 몇 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19살 때부터 해서 그냥 80년이 넘었어요. 80년. 3대를 걸쳐온 것도 아닌 나 홀로 80년. 하늘의 시일을 꿰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 그런데 와, 안경 안 끼세요? 예상과 달리 단벌에 꼈다 끼셨어요. 말도 안 돼요. 벌써 끼셨어요. 끼잖아. 아니, 안경도 안 쓰고요. 저 작은 어떻게 마늘에. 깨신 거예요? 어떻게 그거야 깨시냐. 큰 마늘은 몰라도 저렇게 작은 건 진짜 힘든데. 오. 할아버지 시력이 어떻게 돼요? 어? 시력, 눈이. 1.5요? 1.5? 저보다 좋으세요, 저보다. 저보다도 좋으세요. 지금도 1.5? 이야, 눈. 할배요. 아이고, 아주 청춘이시네.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시력이 세상에.